자, 오늘은 대대로 시작합니다. 대대로 새벽 시장이요. 대대도 시장, 농부 시장이라고 해요, 요즘은. 와, 대대도 시장이다. 이 전화. 와. 좋네, 야채 가게랑. 좀 이따 먹을 거예요. 먹어. 이거. 진짜 유명한 거야. 근데 맛이. 줄 서 있네. 맛이 좀. 그렇긴 하지만 무조건 먹어봐야 돼. 줄 서 있어. 나도 몰라, 이제 가봐야지. 비 온다. 비와 비와 비야.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건 없지? 엄청 많이 있는데? 당근 먹고 가야지. 자리를 잡아야지. 됐지? 이쪽이네요. 짜자잔. 이거 바베큐하고 저 계란하고 나온 거구나. 이거 자, 이렇게 하고 바나나 나 풀어줄게요. 잠깐만, 수저 스푼. 스푼 여기다 있어. 아, 있어? 돼지고기랑 닭고기 시켰어요. 얘네는 저거야. 디저트야, 디저트. 이게 요만큼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얘네는 저거야. 디저트야, 디저트. 이게 요만큼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나눠 먹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뭐지? 그 파니 분들은 엄청 컸네 이게. 이게 조그맣지? 이게 바나나 무로 어쩌저쩌 만들었대요. 이게 튀김이고요. 엄마 나눠 먹으면 돼. 아빠 먹는 거. 나 이거 다. 돼지하고 치킨 구분이 안 가냐? 얘가 치킨인데, 얘 치킨, 얘 돼지. 얘 치킨, 얘 돼지. 얘 돼지, 얘 치킨. 맛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바나나 있는 거야. 우리 아까 먹었던 이거였구나. 이거 풀어서 이 나라의 디저트를 사와봤어요. 이게 여기 순두부에 이 순두부 거 따끈따끈하네. 난 차가울 줄 알았는데. 어디 보자 어떨 건지. 준비야? 느낌이 와. 이거 맛이 어떨지는 딱 느낌이 올 것 같은데. 그 맛일까 진짜?
조금 궁금하다 맛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맛이하고 똑같을지 모르겠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깜짝 놀랐네. 내가 생각하는 건 맛에 조금 살짝 두부 냄새가 더 나. 첫 입보다 두 입이 낫다. 그냥 먹을만해. 자꾸 먹으니까. 그냥 순두부 먹는 것 같아. 여기는 탕기스 비치예요. 탕기스 비치. 여기서 별빛호를 많이 하나 봐요. 여기 사람들 별로 여기는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아, 여기는 좀 진짜 사람 많이 없나 보다. 아, 하늘 정말 예쁘다. 어디를 가나. 아. 여기서 베비투어 나왔구나. 마이크로네시아몰. 마이크로네시아몰에 왔어요. 오픈 시간이 10시부터라서 조금 일찍 와서 돌아다니다가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 셔틀버스다. 맥시스. 여기 연결돼 있어요. 자, 로스로 갑니다. 여기도 ABC 스토어가 있네. 여기? 여기. 여기도 한번 들어야지. 이거 뭐야? 페퍼? 어, 뭐, 여기 안에도 음식 같은 게 많아서. ABC 스토어. 로스. 아하, 개수. 어디 보자. 가격이, 아, 그치. 이 가격이야. 아, 그치. 이 가격. 37점. 근데? 아, 그래. 여기가 좋아져. 아, 맞아. 이거 봤던 거, 어저께 이런 거. 이게 왜 SM이 있지? 마이크 코스는 원래 싸. 5.99. 캐빈. 4.99. 64.99. 입구가 어디냐? 괌 프리미엄 아울렛이에요. GPO. 괌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여기가 좀 많겠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기 로스 한번 가보고. 어디 보자. 좀 저렴한가? 이 ATV 없지 마. 게스, 게스. 게스가 어 그런데 합리적인 가격이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56,000원이야. 이거는 21불. 22불이란 얘기죠. 여기 가격이 엄청 싸게 파네요. 3일 싸다.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얘는 푸드코트. 좀 이따 여기서 밥 먹을까봐 비치인 거 가려다가 여기서 먹을까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같다고. 그치? 득템. 아빠가 다 사준대요. 야.
스카프 왔어요. 원래 비친 신이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딸이 한식을 너무 그리워해서 산정 식당으로 갑니다. 우리 뭐지? 3박 4일 하면서 북기나 한식을 먹네. 자, 이 동네는 한식이 엄청 많네. 산정 식당. 자, 오늘도 김치찌개, 된장찌개입니다. 다 먹었어요. 조그만 아빠가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아빠. 안녕. 여기는 몇이야? 97이야? 아, 오케이. 따뜻해. 엄청 따뜻해. 뜨거. 들어와봐. 네, 수영하고. 먼저 얼굴 다 타겠네. 옆에서 옮겼나봐 장소를. 여기에서 여기 장소를 옮겼나봐. 그치? 맛있다 그랬어 엄청. 나도 이거부터 먹어봐야 돼. 자주 애용했던 ABC 스토어.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은 이제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쭉 찍어주는 거예요. ABC 스토어 안 가? 여기가 제일 큰 곳이야, ABC 스토어. 여기는 두집 단잇 리조트 안에 로비에서 음료수 마시려고 왔어요. 망고 스무디랑 스트로베리 스무디. 올릴 거야 진짜 이거. 안 돼.